Round one. Yeah. Fight.고구멍님 안녕하세요. 아, 렉 많이 걸리네. 윈도우 새로 끄고 제가 새로 하고 그걸 안 했거든요. 아이씨. 3년도 몰랐네. KO. 아, 바꾼다고요? 근데 주변에 쓰는 사람들 그거 써보고 쓰세요. 써보고 그냥 이거 사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어. 또 주변에 사람들 쓰는 거 써보고 쓰는 게 제일 좋고. 레버가 종류가 원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 손에 안 맞으면 손을 맞춰야 됐거든요. 레버 탓을 하거나. 근데 지금 원체 많으니까 스위치도 부속도 워낙 많잖아요.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. 레버, 내 손에 레버를 맞출 수 있어. 제일 맞다고. 제가 봤을 때도 큰 레버가 되게 대중적인 것 같아. 와. 쓰겠죠? 변신하거나 쓰거나. 아이고 그래. KO. 스틱은 못 쓰시는데요, 스틱은. 메이크 스틱. 아, 메이크가 제일 좋아. 제일 진짜 괜찮아요. 가격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쓰기엔. 어, 자밤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레버랑 스틱이랑 다르죠, 선생님이. 아, 그래요? 아. 레버는 내가 잡고 있는 손 왼손을 잡고 있는 그게 레버고,
스틱은 그 안에 있는 PCB 기판이고, 달라요. 달라. 고수될수록 메이크 안 쓰냐? 아니요? 팡팡이 스피드 그렇죠 스피드 때리는 게 레버 안 때리잖아요 하는 거는 자기 손에 좋은 거야. 레버가 좋다는 건 자기 손에 좋은 거야. 채팅보다가 씨, 다 뽑아놨잖아. 항상 좋다 그럴 때는 제 손엔 좋아해요. 이렇게 말해야 돼. 그래서 항상 저는 레버 살 때는 항상 다른 사람들 거 써보라고 그래요. 진짜 써보고 사라고 레버는 주변에 있는 거 사람들 거 써보고. 야, 씨, 가득 좀 해라. 아우네. 맞은 거. 야, 씨, 좀 가만히 있어. 하나 손이 당장이 단종됐잖아. 구하기 힘들어. 아, 렉 진짜 씨. 아우. 캐시가 안 되나? 월컵? 원래 컴퓨터 하는 건 아니에요? 알고 있어요. 방송 보고 있을걸? 보고 있을걸, 방송?
안녕하세요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아, 씨, 이거 렉 때문에 돌아보겠네. 윈도우로 새로 깔았어. 그래가지고 그 그래픽 카드를 새로 깔았거든요. 근데 그거 하고 재부팅해야 된다네. 근데 아직 재부팅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래갖고 지 그런가 봐. Round 1 Fight. 이거 가득 좀 하면 가드 좀 하면 되게 잘할 텐데. 또 초코스. 심리가 안 걸리네. 이게 라운드 2 파이트. 야, 렉 되게 심해요. 지르고 싶어 가지고 안 달랐어, 진짜. Round 3. Fight. 막 이거 지르고 싶어 가지고 안 달랐어. 아, 고두멍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이 진짜 짠났어. 곰 재밌잖아요. 뭐 아기자기하게 재밌잖아. 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쿠마하다 마음에 안 들면 팬도 안 되고 팬다다 또 마음에 안 들면 곰 안 돼. 할 것도 많고. 왜 두 개를 왜 내놨는지 모르겠어요. 참 한 개만 내놓지. 패드로는 후원이 안 되냐고요? 패드? 호갱러님 안녕하세요. 될걸요? 이거 보내.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. 여기 들어가죠. 우씨 좋았어. 아이씨 다른 캐릭을 해요. 다른 캐릭 두개하고 하시라. 대학생이 적응을 해야 돼. KO. 렉 때문에 대시가 안 돼. 리다용의 설명 감사해서 이 아래로 들어옴. 어? 홍영님 감사합니다. 리다용의 설명. 아이디가 두 개예요. 진짜 실렉 진짜 식구가 이거. 아, 아 아이디가 두 개시구나. 아 3천 감사합니다. 아 렉 진짜
다카시가 뭐 답변을 드렸지? 나락으로 공간자 나락으로 막한다. 랩싸라 애들. 아이씨 벽은 썼어 저기서. 와 아 표범님 안녕하세요. 아씨 기억은 썼네 저 또라이 저기. 대회 때는 진짜 1회랑 무서워요 진짜. 대회는 전부 다 긴장하고 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가드 말이야. 그냥 진짜 이렇게 하면 말리지. 레버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레버도 레버지만 지금 렉이 걸려서 컴퓨터가 대시도 잘 안 돼. 지금 한 3핑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. 뭐야 F4827A3699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야, 씨, 뭘 그래, 할미. 그럼 요거 막판 하자, 막판. 막판 하자, 이거. 라운드 2. 파이트. 아우 안 나가. 야 씨 왜 안 나가. 지르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.